금요일 기도 꿈 모임 집회 시작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저희들을 악하고 험한 세상에 홀로 보내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늘 성령님 임마누엘 동행하여 주셨다가 이 밤에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를 기독군 모임 집회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자리에 성령님이여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무지합니다. 성령님 떠나시면 저희들은 마른 막대기만도 못합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강림하시고 저희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나누어 주시옵소서. 드리고자 하는 시간입니다. 마칠 때까지 우리 주님으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526장 찬양 한 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우리 찬양 드립니다.
말씀까지 찾으셔서 함께 봉독드리면서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675면입니다. 675면 역대하 15장 8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찾으셔서 함께 봉독드리면서 은혜 나누겠습니다. 구약성경 675면 역대기 하 15장 8절 말씀부터 9절까지 천천히 함께 말씀 봉독드리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봉독합니다. 역대하 1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정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더라. 아멘. 자, 오늘 밤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아사왕의 개혁운동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시대시대마다 그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바로 서서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르게 할 때는 온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고 온 백성들이 평안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서지 못한 지도자가 탄생을 하고 그 지도자로 하여금 신앙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허물어질 때는 온 백성들이 온통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외부로부터 침입을 받아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그 나라가 분열 왕국으로 그들이 갈라지면서 남쪽
유다의 나라의 세 번째 왕인 아사가 등극을 하게 됩니다. 아사가 왕으로 등극하기 이전에는 그 유다 나라가 온통 말할 수 없는 우상으로 휩싸여 있었고 그 나라가 엄청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가 왕으로 등극을 하고 난 후에 대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개혁운동을 펼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상을 다 타파하고 심지어 자기 어머니까지 폐위를 시키고 가감한 그 개혁운동을 전개해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이 왕과 함께하고 온 백성들에게 태평성대를 주셔서 하루도 전쟁이 끊이지 않던 그 시대에 35년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전쟁이 한 번도 없고 평안한 태평성대를 이루는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자, 이 아사왕이 개혁운동을 하기에는 그 아사왕에게 큰 힘을 주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 아주 아주 용맹스러운 바로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그 예언자는 이름도 없는 아주 무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사라라는 이 예언자가 오늘 말씀 앞에 이제 3절에서 6절 말씀을 살펴보면 감히 왕 앞에서 그가 예언을 하죠. 어떤 예언을 하느냐, 우리가 3절부터 6절 말씀까지를 다시 소상히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지금 이름도 없는 이 예언자가 왕 앞에 나타나서 과감하게 그는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 뜻이 세 가지인데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다. 그런가 하면은 율법도 없어진 지가 오래되었다. 보통 왕 같으면은 아마 이 지금 예언자를 그냥 목을 치든지 뭔가 불이익을 줬을 텐데 이 아사왕은 무명한 예언자의 말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듣고 그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행해 나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 우리에게 권면을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항상 어린아이가 전하든 나보다 나이가 많은 분이 전하든 또 더 나이가 적은 사람이 전하든 배운 사람이든 안 배운 사람이 전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때는 그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우리가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사 왕이 왕이 돼가지고 말 그대로 왕입니다. 한 나라의 통치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감히 왕 앞에 와가지고 하는 말이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다. 그런가 하면은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다. 율법서 없어진 지가 오래되었다. 그 왕이 이 예언자의 이야기를 듣기가 얼마나 거부가겠어요. 그러나 이 왕은 하나님이 지금 예언자를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아들으니 아멘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예언자의 말을 통해서 대대적인 개혁운동을 펼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한 말씀 이어지는 10절에서 쭉 우리가 15절 말씀까지 봉독을 해보면 온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그곳에서 뺏어왔던 소를 잡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회개 운동을 펼쳐가는 이 일을 대대적으로 해나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하나님이 오랜만에 왕다운 왕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이 지도자를 만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쁨이 가득하고, 하나님께서 기쁨이 가득하니까 그 나라에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아사왕이 대대적인 개혁운동을 펼쳐갈 때에 구서 사람 세라가 100만 명의 군사와 또 병거 300대를 앞세우고 나라에 지금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사 왕의 현 실정은 적군에 비하여 반밖에 되지 않은 50만 명의 군사밖에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에 14장 11절 말씀을 참고해 보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가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으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를 우리 하나님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왕이 기도를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사왕의 편에 되셔서 그 아사왕이 이끈 군대보다 더 배가 많은 적군을 꽉 쳐부시고 승리케 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불행과 행복, 흥망 성쇠, 성공과 실패, 삶과 죽음,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걸 우리가 인정하고 그걸 믿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 앞에 무조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크고 작은 일들을 다 아뢰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순종하는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순종만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진실로 우리가 무릎을 꿇고 이 아사왕처럼 모든 전쟁에 죽고 사는 그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으니 비록 적은 군사를 이끌고 저 대군과 함께 전쟁을 하고 있사오니,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그 힘을 반드시 이기고 승리케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고
이 아사 왕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군사를 다 접으시게 하시고 승리를 안겨주시는 이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진실로 회개하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약합니다. 저는 무지합니다. 저는 힘이 없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이렇게 주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내가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온통 지배하시고 주관해 주시면은 나는 성령님의 이끄시는 대로만 순종을 하겠나이다 하고 그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도 회개하고 진정으로 개혁 운동을 펼치는 나라와 그 사람들과 함께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이름도 잘 모르는 그 예언자의 말에 그가 즉각 순종을 하고 그 예언자의 말에 따를 때에 하나님은 전쟁에서 승리케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 승리한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보고 난 후에 이 아사왕은 나라의 대대적인 개혁운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이 개혁이란 것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첩첩산중이 수많은 태산과 같은 어려운 문제들이 그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그 산재에 있는 것은 왕가의 혼란한 통치권들이 그를 계속 짓누르고 위축을 가하고 있고 그런가 하면 호시탐탐 노리는 신변의 위협을 안고 있습니다. 왜? 개혁을 하고 바른 신앙을 펼쳐가고 바른 통치를 하려고 하니까 그동안 부정을 하고 그동안 인간의 잔꾀로 살던 많은 세력들이 그냥 따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력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그 왕을 신변을 위협하고 호시탐탐 생명을 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개혁의 가장 어려운 문제가 바로 자기 어머니가 가장 문제인 겁니다. 그 어머니가 태후로 있으면서 그 어머니로부터 모든 우상이 들어와서 우상의 원상이 태후 어머니였어요. 결국은 어머니를 숙청하지 않으면은 그 나라의 개혁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현실적으로 이권적인 면을 포기해야 되고 수많은 난제들이 눈앞에 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에게 죽으라면 죽으리라는 결단이 없이는 절대 개혁을 단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행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내 개인의 신앙을 개혁을 하려고 해도 사람이 오랫동안 습관적에 젖어서 살아오던 자기 자신을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습관이란 것, 이거 여러분,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잠재해 있는 이 습관, 이거 여러분, 개혁을 해서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당장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열심히 섬기려고 하면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은 내가 포기해야 할 일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즐겨하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버려야 되고 세상에 즐겨 마시던 것도 다 끊어야 되고 그리고 세상에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도 다 절제해야 되고 그런 거 하면 우리 신앙생활 바로 하려고 믿음생활 바로 하려고 하면 새벽잠도 포기해야 되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뭐 사람이 피곤해서 잠이 자꾸 오는데 새벽에 일어날 수 있어요? 못 일어나요. 안 됩니다, 여러분. 저도 젊은 날에 목회를 하는데 가장 힘든 게 뭐냐 물어보면 아 새벽 예배 새벽 이 기도가 만만치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냥 뭐 평범한 일과 생활을 하고 일찍 잠을 잘 수가 있고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만 인도한다면은 그래도 좀 낫죠. 그런데 하루 종일 여러분 신방하고 또 집회를 세 번, 네 번 인도하고 뭐 한 10시간 가까이를 강단에서 마이크 잡고 목에 피가 나오도록 말씀을 증거하고 뭐 수많은 사람들 안수기도 해주고 그리고 상담해주고 이건 파김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겨우 한 2시 돼가지고 깜빡 잠자리 들어가면 4시 반에 일어나려고 하면 이제 한참 깊이 잠들어야 할 시간에 일어나야 되잖아. 아, 정말, 야, 새벽 예배만 인도하지 말라고는 내가 좀 살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응? 그래서 제가 여러분, 새벽 기도 못 나오시는 분들 이해가 가요. 응? 저도 그걸 다 겪어왔는데. 그런데 여러분, 내 힘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루에 승패가 새벽 전에 달렸는데 새벽 예배, 새벽 기도, 새벽 설교에 목회자가 목숨을 걸지 않으면 원수마귀 악한 귀신을 절대 이길 수가 없고 이 엄청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루 종일 그냥 10시간, 12시간을 쉴 새 없이 지치고 참 힘들고 안 아픈 것이 없도록 막 삭신이 쑤시고 여러분 이 기도의 몸살, 영적인 몸살을 알아보면요. 일반 몸살보다도 10배, 20배가 이건 못 견딥니다. 이거는 뭐. 알아보신 분들은 제 말씀이 공감이 갈 거예요. 영적인 몸살이 오면요. 이거는 뭐 뼈 마디 마다 막 쑤시고 아프고 막 비틀리고 이건 견딜 수가 없는 견딜 수가 없어. 그런데 신기한 거는 뭐 몸살 약을 가지고 뭘 하고 아무래도 안 들어. 그러면 어떻게 이겼냐? 비결이 영적으로 몸살이 나고 막 꼼짝을 하지 못하고 이 손가락 하나 움직이도 못하고 일어나지 뭐 이런데도 그냥 기어서라도 하나님의 강단에 기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러한 걸 올라가서 기도 방석에 앉아서 아버지 이 한 세 마디만 질러봤냐? 어디서 힘이 오는지 힘이 와가지고 할렐루야! 확 그냥 속구치는 내 안에서부터 폭발적인 힘이 오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언제 내가 그렇게 그냥 진땀을 흘리고 그냥 온 몸에 땀이 얼마나 났던지 그냥 물에 텅텅 들어갔다 왔던 막 그런 몸살을 앓았는데 간 것 없이 사라지고 막 날아갈 것 같은 막
그 하나님이 능력을 권세를 부어 요 맛을 드려보니까요. 그 맛을 알고 나니까 야 그거 벌써 웃는 분들은 체험을 해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기도의 몸살을 최소한 세 번, 네 번, 다섯 번 저 같은 경우는 뭐 수십 번을 넘겼죠. 수십 번을 넘기고 나니까 내가 약할 때에 곧 내 안에 성령이 강함이니시라. 아멘. 바울 사도의 고백.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밑에서는 몸살이 나고 피곤하고 성대가 다 변하고 그렇게 해도 하여간 강단만 기어서라도 올라만 가면 누가 업어다가라도 강단만 올려놓으면 신기하게 성령이 붙드셔서 막 폭발 같은 역사가 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밤에 이런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 이런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맛을 봐야 돼요. 그렇게 나면 내가 약할 때 더 성령이 내 안에서 강하게 막 역사해 하시니까 그까이 뭐 몸살 그까지 거 뭐 겁날 게 없어. 왜? 내가 약하면 몸살 나면 성령이 더 강하게 그냥 사로잡으셔서 몸살도 싹 날아가 버리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에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는 절대 영적인 승리를 할 수가 없다는 간증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가 악한 원수마귀들과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나 혼자는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대신 싸워주시면은 얼마든지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신 성령님은 전능하시니까 무소부재하시고 무소불능하시니까 그분은 어떤 것이든지 못 이길 것이 없어. 그분은 어느 것이든지 다 이기는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역사를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밤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히는 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약할 때 성령은 우리를 강하게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생활, 새벽 예배에 목숨을 걸지 않으면 절대 영적인 승리는 우리가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 모든 그 승리의 힘은 새벽 전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새벽 전에 부르짖어 기도해 보세요. 그냥 하늘에서부터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막 임하고 그런가 하면 내 안에서 막 기쁨이 넘치고 그런가 하면 새로운 힘이 막 솟구쳐 올라오고 그거 신기합니다. 여러분 해보시라니까. 해보시면 아이고 목사님 또 새벽 기도 나오라고 왜 또 저렇게 강요를 하시. 강요는 아닙니다. 절대 강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강제로 하시지 말고 뭐든지 하나님에게 기도부터 드리면 하나님 내가 약합니다. 나는 정말 새벽 잠이 많습니다. 뭐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제 안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약속하셨으니 성령님 저에게 내적으로 먼저 맛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반드시 여러분 그래 맛을 봐라. 성령님이 새벽에 4시 반 때만 빨딱 일어나도록 그 은혜를 주신다니까. 아멘. 신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제가 젊은 날에 막 전국을 다니며 부흥 집회를 인도하고 얼마나 피곤해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여러분 어떤 타이머 시계를 가지고 내가 새벽에 일어난 적이 없어. 신기하죠. 하나님 앞에 잠들기 전에 간절히 성령님 내일 제가 4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집회 중에 있잖아요.
지금 잠드는 시간이 12시가 넘었습니다. 불과 3시간도 못 자지만 성령은 깊은 잠을 주셔서 4시에 빨딱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요, 어느 날은 깜빡이 잠들 수 있잖아요. 뭐 얼마나 피곤해. 근데 뭐가 와서 땅 치는 거예요. 깜짝 놀라게 빨딱 일어나서 막 아무것도 없어. 뭐 분명히 나를 내다 쳤는데 아이 깨어나서 보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하하, 성령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아멘. 그런데 그때 성령님이 하셨구나 깨닫고 나면 그때부터 마음속에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막 나도 모르게 찬송이 흘러나오고 나도 모르게 막 흥얼어 막 이제 몸을 흔들고 그러면서 교회를 가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니까. 사람의 힘으로 계획을 잡고 우리 인간의 결심으로 결단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늘 성령님에게 의지하고 성령님이 나를 이끄실 수 있도록 내가 성령님에게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진리 안에 자유를 주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뭐를 알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이잖아.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진리가 뭐예요? 성령님이시잖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성령 안에 내가 들어가서 살기 시작하면 들어가는 것까지는 내가 해야 돼. 들어가는 것까지는. 그렇게 결심이,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성령 안에 딱 일단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성령님이 책임을 주시고 나를 이끌어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신기하지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아무런 힘이 들질 않아. 여러분들 지난번에 우리 장로님 네 분 한국 갔다 오시고 우리 장로님도 한국 갔다 오시고 그 한국 가실 때 어때요? 비행기 표는 성령님이 안 사주시지? 하나님이 안 사주시잖아? 비행기 표는 장로님들이 사셨지? 그리고 비행기 타는 거는 장로님들이 타셨잖아. 일단 비행기에 딱 탑승하고 나니까 장로님이 직접 비행기를 몰고 가셨는가? 아니죠. 비행사가 한국까지 딱 그냥 무사히 딱 그냥 태워가지고 한국 공항에 도착을 시켜주고 미국 올 때 미국까지 도착을 시켜주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진리 안에 내가 딱 일단 들어가고 나면 그때부터는 나르는 비행기 안에서 나는 편안하게 즐기는 거예요. 흘러가는 구름도 보고 많은 것들 여유가 자작해지죠. 우리가 성령 안에 사로잡혀서 말씀 안에 머물게 되고 그 진리 안에 예수 안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기 시작하면은요 전혀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없어요. 신기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막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이런 역사가 내 안에서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역사를 여러분이 맛보시고 날마다 성령님을 인정하셔야 돼. 성령님을 먼저 인정을 하시고 그 성령님을 인정하셨으면 그 성령님을 여러분 환영해 모셔드려야 돼요.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그리고 그 성령님에게 여러분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돼. 그 성령님이 주인이 되시게 하시고 여러분 이제 성령님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 되고 자리를 바꾸고 있으면 그때부터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컨트롤하기 시작을 하죠. 내 생각도 내 모든 말도 내 모든 행동도
심지어 내 생활 습관도 내 먹는 음식도 다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술 즐겨하던 분이 성령님에게 사로잡히면 술 보기만 해도 구역질이 나서 그냥 온통 머리가 아프고 못 견디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즐기던 술을 끊으려고 하면 끊어지지 않습니다. 마약, 그거 중독들만 끊을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마약보다 더 강한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면 마약은 딱 끊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 습관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즐겨하던 생활 습관도 딱 떨어지고 그때부터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그 생활 습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돼가지고 새벽 예배 시간이 가장 즐거워지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우리가 이렇게 쫙 바뀌어지잖아요. 근데 전에는 어때요? 내 잠자던 그 시간이 가장 내게는 행복하고 편안하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바뀌어져. 솔직하게 저보고, 목사님, 잠잘래요? 새벽 기도할래요? 100분 새벽 기도하지. 왜 잠을 자? 아니, 새벽 기도 나오면은, 이 강단에 방석에 탁 앉으면은, 이야, 하나님이 뭐, 얼마나 좋은, 많은 것들로 주시면 여러분, 뭐 피곤이 금방 다 날아가 버려. 그 피곤이 어디 있어요? 방석에 앉아서, 한 2, 3분만 묵상기도 착 하면 막, 위에서부터 성령이 확 내려오셔서, 온 내 생각과 마음을 확 사로잡으시면,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잖아요. 뭘 기도할 것인가가 아니고 성령님 오늘 새벽에 기도 드릴 수 있는 그 기도의 입술을 주관하셔서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를 듣게 하시고 확인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성령께서 즉각 올라레비리 바라바레비리 스칼라발라 칼라마 성령이 막 폭발적으로 막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막 오늘도 새벽 기도 이제 들어보니까 권사님은 막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방언으로 찬양을 얼마나 아름답게 하시는지 막 천사가 완 줄 알아서 할렐루야. 그 막 새벽에 방언으로 우리 강 전사님도 그냥 보면은 그 새벽 전에 나와서 방언 찬양을 드리고 방언 찬양을 드리는 소리를 들으면 그게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렇게. 그 여러분 천국과 이 세상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왜 주님이 함께 계시는 곳에 바로 그곳이 하늘나라가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기도 생활을 왜 못하냐 이거지. 아니 뭐 맛을 봤어야 하지. 그래 여러분,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개혁해야 된다는 거 개혁. 아 목사님 말씀이 과연 은혜가 된다 좋다. 그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이 되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나에게 지금 하시고 하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아멘. 근데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환경이 안 됩니다. 여건이 안 됩니다. 입장이 안 됩니다. 그럴지라도 저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이요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할 수 있다. 나는 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아버지는 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게 되면 고백한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버려
벗이고 물길 위를 걸라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희생만이,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희생만이,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만 모시고 성령님만 나와 함께 해주시면 우린 능치 못하더니 없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성령님을 인정해야 돼요. 인정한다는 것은 내가 그분에게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성령님이 떠나시면 절대 여러분 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천국 못 갑니다. 내 힘으로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이 십자가 바라보시면 육신의 눈으로 보면 이까지 십자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영적으로 성령님이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면 이 나무 십자가 속에서 신기하고 놀라운 십자가의 비밀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만 바라봐도 가슴이 뭉클해지고 십자가 위에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내 심령에 흘러 넘치는 그 역사가 나에게 임하고 그러면 나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지는, 나의 모든 육신의 질병도 다 날아가 버리는 이런 기적 같은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함께 치료의 은혜와 함께 능력의 은혜를 받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체험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체험적인 신앙이 없이는 절대 여러분 이론적으로 안 됩니다. 학식적으로 아무리 알아도 안 됩니다. 공부 많이 했다고 십자가 비밀을 깨달아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공부를 많이 하면 잘못하면 십자가 비밀을 아는데 그렇지만 되는 거예요. 에이 그 말도 안 되네. 그 유대인들 모양 율법사들 모양 십자가에 달린 주님이 다 지금 모든 죄를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다. 그분이 하늘로 승천하셔서 보혜사 성령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 죽은 자를 살리고 가난한 자를 부요케 하고 귀신을 제압하고 모든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이런 역사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해 나갈 때 유대인들이 어때요? 벌떼처럼 달라들어서 자기들이 가장 혐오하는 그 십자가를 인정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무조건 붙들어다가 불이익을 처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그들에게 온갖 핍박을 다 하잖아요. 그러나 그럴수록 그 십자가의 능력은 더 강하게 나타나서 예루살렘 그 한 복판에서 120명이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시고 120명의 그 사도들을 통하여 예루살렘이 온통 3천명, 5천명, 만명 그리고 계속 숫자가
불어나기 시작하니까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몰려오는 역사가 임하게 되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여 사마리아까지 이제 막 복음이 전거되게 되니까 그 유대인들은 혈안이 돼가지고 부활한 예수를 증거하는 종들을 칼로 쳐 죽이고 그리고 돌로 쳐 죽이고 엄청난 핍박이 가해지니까 그 핍박을 피해서 각각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을 가서 그 도망간 그곳에서도 다시금 십자가를 세우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음을 외치는 이런 역사가 임하게 되니까 가만 뒀으면 예루살렘만 그냥 복음화가 됐을 텐데 이 유대인들이 계속 핍박을 함으로 인하여 사마리아, 안디옥, 전 로마까지 하나님의 전 세계 복음이 전거되는 역사가 임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 기독교는 가만히 두면 약한 종교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가만히 두면 스스로 넘어져. 그래서 어떤 지역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와서 온통 크리스찬들이 막 새벽부터 찬송을 하고 그 동네를 시끄럽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동네의 모든 안 믿는 자들이 회의를 합니다. 자, 저 크리스찬들 저것들 어떻게 해야 되겠냐. 어떤 사람은 전부 붙들어다가 그냥 감옥에 집어넣고 그리고 말 안 들으면 그냥 다 죽입시다. 근데 저 사람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 그렇게 해도 안 될 거야. 또 어떤 사람은 사회에서 매장을 시켜가지고 절대 사회생활을 할 수 없도록 그냥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직장도 주지 말고 이렇게 다 듣고 있던 한 사람이 여러분 그럴 거 아닙니다. 저것들은 가만히 두세요. 그냥 절대 대응도 하지 말고 뭘 하든지 가만히 두세요. 조용하면 스스로 조용해져서 없어집니다. 그게 명언이었어요. 여러분 팽이를 채찍으로 탁 치면 이 팽이가 더 뱅글뱅글 더 잘 도는데 채찍으로 때리지 않고 가만히 두면 팽이는 돌다가 어때요? 서요. 멈춰요. 기독교인들 핍박을 먹고 더 강해지는 겁니다. 고난을 먹고 다 담대해지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을수록 다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합니다. 몸부림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과 환난 문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담대하게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역사하시는 중에 만드는 중에 있다. 아멘.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님의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강물결이 일어나 나서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다 빨래갑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올수록 더 하나님을 붙드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아멘. 환난이 있을수록 우리는 하나님 가깝게 갈 수 있는 그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자, 아사 왕이 가장 개혁의 큰 문제가 16절 말씀해 보면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사라의 가중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찍고 빠
기도는 시냇가에 불살랐느니라. 아멘. 당시 남유다의 우상 숭배의 원흉 원상지가 바로 어머니 태후에부터 시작을 되고, 태후가 원흉입니다. 자신의 어머니를 그 폐위를 시켜야 하는 아들의 입장에서는 사지절단의 결심과 결단이 없이는 절대 단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팔다리를 먼저 잘라버리는 아픔의 고통을 겪지 아니하고는 절대 개혁을 할 수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개혁을 하려고 하면 가정의 신앙의 개혁, 또 우리 교회 개혁, 사회 개혁 운동을 하려고 하면 사지절단의 그 각오가 없고 그 희생이 없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아사왕처럼 어머니 태후를 폐해시키더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그가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고 단행함으로 인하여 온 백성이 평안함을 누려서 35년 동안이나 전쟁이 없는 태평성대를 이루는 그 역사를 맛보게 된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어쩌면 유다 아사왕 통치 이전의 시대처럼 이 땅에 오늘 모든 영적인 그 상태가 지금 아사왕 통치 이전의 상태와 흡사하지 아니하나 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다변화주의와 다신앙 혼합주의가 전부 들어와서 참 기독교 진리의 종교를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저 같은 신학자라도 그 사람의 설교, 그 사람의 성경공 말씀을 정확하게 정신 차리고 듣지 않으면 이게 참다운 진리의 말씀인지 도대체 헷갈립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합산, 그러니까 혼합주의 시대, 혼합종교 시대가 돼가지고 오늘 바른 진리를 전하는 목회자 찾기도 힘들어지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른 진리의 기독교, 초대교회의 메시지, 그 메시지를 던지면 성도들 거부해. 이거 맛없어. 이거 목사님이 나 치는 소리야. 아니, 저쪽 교회 다니고 내가 옛날에 교회, 이 교회 오기 전에는 그 교회 가면은 막 칭찬만 해주고 그 교회 가면 막 그냥 이렇게 대우만 해주고 그랬는데 뭐가 저래? 그 교회 가면은 막 프로젝터 요새 그냥 LED로 해가지고 번쩍번쩍하게 하고 막 조명도 때려가지고 그냥 여기 천국을 왔는지 어디로 왔는지 모르는 막 번쩍번쩍하고 뭐 이런 수많은 게 있고 막 이러는데 뭐가 이래 여기는. 지금 이런 시대에 있어요. 여러분, 조명이, 여러분 교회 환경이, 교회 뭐 시설이 우리 구원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우리를 구원케 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왜? 이제는 너무너무 모든 문화, 과학 이것들이 발달되고 나니까 이런 시설의 교회는 잘 안 올라가요. 제가 다 알아. 몰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민바울이가 다 압니다. 저도 나이는 들은 구시대지만은 현대인들을, 젊은이들을 이해하려고 무척 많이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알 거 다 압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냐? 그 어떤 분은 그런 소리 하더라고. 이거 다 떼버리고, 이거 관계상도 바꾸고, 요새 심플한 거 다 갖다 놓고, 조명 땅 때리고, 그래가지고, 하면은, 목사님 말씀 조금만 요렇게, 좀, 뭐랄까, 미화를 시켜가지고 요렇게 해주시면, 그냥
목사님 말씀 참 들어보면 너무 좋은 말씀이고 너무 은혜로운 말씀인데 그러면 젊은이고 뭐 나이 드신 분이고 막 와서 가득 채울 텐데 아 왜 강대상부터 요 강대상 앞에다 글귀가 뭐가 있어요? 요 읽어봐요. 읽어봐. 요부터 떼야 됩니다 이거요. 아 여러분 내가 요 때문에 목회를 하는데 요걸 떼라고 하면 어떻게? 그렇죠 여러분? 그래도 이 십자가를 떼야 된다 이거 이 십자가도. 아니 십자가 때문에 내가 지금 응? 일생을 이렇게 여러분 핍박하고 환란받고 응? 이 자리에서 이거 띠만 뭐 할까 이거 띠만 나는 없는데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증거하지 말라는 거야. 지금 이런 시대에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응? 그럼 그런 사람이 응? 일반 몰라서 그런 소리 하냐. 그런 사람이 목사님이요. 그런 사람이 장로님이고 그런 사람이 신학 공부한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왜 그래요? 다변화주의. 다변화 모든 그 혼란한 그런 종교 생활자가 다 있으니까. 교회가, 뭐가, 어? 뭐 시설이 어떻게 해야 되고, 뭐가 어떻게, 그건 두 번째 문제. 물론. 시설이 좀, 나쁜 것보다는 좋은, 그 좋겠죠. 환경도 좋고, 같은 값이면.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잖아요. 거기에 자꾸 따라가다가 보면 성도님들이 어때요?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게을러지는 거야. 요새 교회마다 봉사 안 해요. 왜? 큰 교회들 교회에서 밥 팔잖아. 그러니까 뭐 돈 5분 7분 내면 뭐 밥 사 먹고 싶으면 사 먹고 그냥 가려면 가고 교회 봉사 아니 그냥 내 헌금하면 그거 다 어? 교회 청소하는 사람 다 청소시키고 그러면 어떻게 돼? 신앙이 귀는 엄청나게 커져가 귀는 당나귀가 됐는데 손발은 전부 다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기형아 교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가슴으로 느끼게 되면 그 느끼고 은혜 받은 것을 몸으로, 손으로, 발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가꾸고 숨기고 이렇게 할 때 어때? 건강한 성도로 탄생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알았어. 그런데 요새 봉사 안 하잖아. 봉사할 것도 없어 지금. 그게 뭐예요? 전부 기형화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말세의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일하지 않으면 다 성도들 신앙이 죽어가요. 그 여러분들이 일터를 찾아서 자꾸 일을 해야 돼. 영적인 일을 응? 교회당에 조금 일찍 오셔서 응? 의자도 정리해주고 그리고 응? 교회 청소도 좀 하고 응? 부엌에가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함으로 어때요? 숨기는 그 기쁨, 그죠? 정말 그 즐거움 그건 맛보지 않으면 몰라요. 제가 미국 목회를 처음 할 때 참 힘들었어요. 왜? 한국에 제가 목회를 16년간 하면서 한국에서 섬김을 받는 그 달싸한 맛을 너무 보고 즐기고 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힘들었어요. 내가 미국 이민 생활하면서 이거 다 내려놔야 되니까 한국의 목회자 여러분 교회 그래도 몇백 명 되고 조금만 적어대면 교회 모든 그 재직분들이 차 사주시지 기사 또 최고 훌륭한 기사 붙여주시지 비서 붙여주시지 사택에 또 파출부 또 보내주시지 아이들 뭐 교육비 주시지 이거는 뭐 솔직하게 국회의원보다도 더 많은 걸 누리고 사는 그리고 뭐 성도님들 응? 온갖 거 다 갖다 주시지 그렇게 성경만 받다가 이 미국에 와 탁 하는데 이거 전부 다 내가 직접 해야 돼. 그러니 여러분 캄캄하잖아. 운전 내가 해야 돼. 밥도 내가 타다 먹어야 돼. 응? 청소도 내가 교회 해야 돼. 누가 할 사람 있어? 응?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가장 힘들었는데 참
하나하나를 그 섬기는 법도를 하나하나 내가 몸소 하기 시작하니까 한국에서 섬김을 받던 그때보다 내가 섬기는 성도님들 커피를 타다 드리고 한국에서 더 많은 어림도 없어요. 택도 없어요. 타다 드리고 쌀도 씻어가지고 밥도 밥솥에 앉혀가지고 해드리고 그리고 교회 베킹도 내가 하고 화장실 청소도 손으로 막 닦고 하고 그리고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 막 날아간 것 같아. 아멘. 왜 이런 기쁨을 몰랐냐 이게 내가. 그래서 내가 미국 와서 철들어 목사가 됐습니다. 이제 솔직하게 간증을 드리는데 난 요새 너무 행복해. 뭐 목사라는 거니 그게 뭐 거니가 교회 봉사한다고 그런 게 떨어집니까? 아, 양복 벗어 제끼고 작업복 입고 가지고 베킹하고 뭐 얼마든지. 아니 얼마나 즐거워요. 하나님의 몸 예수 그리스도 몸을 닦아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몸을 관리해. 이거 얼마나 기뻐. 아멘. 이런 봉사의 기쁨 즐거움을 우리가 가르치고 배워야 되는데 오늘날 모든 교회가 그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바쁘다 바쁘다 바쁘니까 청소부 시키고 밥 배달하고 그냥 입만 가지고 댕기면 돼 교회는. 그러니까 입만 커지고 머리만 커졌지 손발이 다 없어져 버렸어.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걸 배워야 됩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이것도 개혁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개혁운동 내 가정부터 또 내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우리가 결단을 해서 아사왕이 개혁을 통하여 그의 모든 백성들이 평안함을 누렸듯이 우리 가정과 이웃들이 또 교회가 나의 개혁운동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게 되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꼭 이루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 아버지 아사왕의 개혁운동을 통해서 저희들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시대에 개혁운동을 펼쳐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할 때요. 이때가 바로 하나님 내 모든 안에 있는 육신의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때라는 걸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제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여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관하시고 내조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